자, 안녕하세요. 까망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바다에 나와서 오늘 할 거는 구멍치기인데요. 약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추랑 바늘을 달았고요. 이게 릴을 역할을 하는 거죠. 요걸 풀면 줄 길이가 조정이 됩니다. 진짜 좋죠? 그럼 바로 가시죠. 레고 레고디. 오늘 미끼는 쌩쌩쌩. 진짜 예쁘죠? 요즘 바다는 이렇게 보면 녹조류가 많이 껴있습니다. 이 녹조류를 밟으면 엄청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어, 근데 여기 구멍 좋은데? 여기 못 참지? 여기 구멍 좋은데? 야, 여기 진짜 좋다. 이런 구멍도 못 참지? 나라. 이렇게 좋은 구멍이 없다고? 없네? 이런 데 보면 돌틈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이런 데 다 해줘야 돼요. 노가다야.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알처럼 생겼는데? 혹시 이거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엄청 많아. 신기하다. 어? 그리고 요건 뭐죠? 요 베드라스 집인가? 오씨! 아, 역시. 역시 영상 안 찍으니까 잡혔습니다. 아, 근데 물고 들어갔어요, 확. 어씨, 어떡해. 딱 물고 확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 밑에 있어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돌을 살짝 들어서 빼내주면 끝. 어, 나왔다. 이야. 야, 너였구나. 와. 여러분, 와, 여기 보세요, 여기서. 못 맞췄지롱! 아, 너무 아깝다. 아, 베드라시 먹고 싶었는데. 근데 같은 경우에 대각선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힘드니까 싹 땡겨서 풀을 붙여주고 밀어 넣은 다음에 풀을 놓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됩니다. 자, 물어. 하나, 둘, 셋. 없어. 우와! 여기네. 찾았어요. 구멍 찾았어요. 내 바로 코앞이었구나. 우와! 쑥 땡기는데? 진짜 손맛이 죽여줍니다, 이거. 우와! 우와! 뭐야, 엄청 큰데? 넣어보면. 우와, 잡을 뻔했다. 머리 내민다. 머리 내밀어. 헬로. 이제 배불러. 우와! 와, 씨, 또 놓쳤네. 바로 이쪽이거든요? 한번 돌을 살살 들어볼게요. 저기 아래 보입니다. 꼬리 보여요. 저기 진짜 돌들이 막 쌓여 있어서 그렇지 이 돌 밑에는 생각보다 깊어요. 물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배두라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 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걸 들추는 순간 도망가는구나. 아, 놓쳤어요. 와, 이거 진짜 크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약간 뿔소라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서해안에서는 이거 갱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 진짜로 맛있어요. 이거 삶아서 먹으면 지금 사이즈도 제 엄지손가락하고 비교해도 장갑을 꼈는데도 되게 좋습니다. 제가 와, 너 크다 진짜. 아이고, 얘네들 보소. 온가 어디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얘가 많이 붙어 있으면 막 다섯 마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는데 분서 잘 가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미역이 보이는데요. 이게 우리가 맨날 마른 미역만 봐서 잘 모르는데 이게 바로 미역입니다. 자, 요 자연산 미역 한번 잘라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대충 기사가 나. 아우, 짜다. 그리고 요게 미역 귀인데 요 미역 귀를 잘 보면 요 안에 벌레가 있어요. 여기 우악 튀어나온다. 한 마리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우와, 잡았다. 되게 빠른데? 여기 요겁니다. 요거 여기 보면 요거 벌레 보이죠? 요거 여기 되게 많다. 우와, 이 벌레의 정체가 뭔지, 벌레를 먹어도 되는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호기심 해결 해보시죠. 자, 이렇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역 속을 살펴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장갑을 껴주겠습니다. 짜란. 여기 한 마리 나왔다. 털었더니 한 마리가 나왔어요. 여기 한 마리, 얘도 한 마리. 보세요, 여기 여기 절로 가 제발. 털어볼까요? 막 터니까 나온다. 다음 미역. 오우야, 여기 벌써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어, 저 들어가는 거 보여요? 아니. 오, 난리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와, 징글징글. 개징글. 우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난리가 났다. 근데 이 많이 나온 미역은 이파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미역에서 기생하는 기생충 같이. 와, 되게 많다. 여기는 더 많네. 오, 장갑에 또 붙었어.
미역 두 개를 다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많아졌어요. 아, 두 개 했는데 벌써 저렇게 많아요. 아, 두 개 더 남았는데. 이번에 미역은 혹시 이거 세척을 하면 안 나오는지 제가 싱크대에서 세척을 한번 해보고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오, 많이 나온다. 발톱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잘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칫솔로 문대주겠습니다. 칫솔로 깨끗이. 얘가 이제 세척을 한 친구거든요. 요거 한번 잘 털어볼게요. 미역 귀에 잘 안 보이고요. 일단 패스. 요쪽 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긴도 없고 꼼꼼히 한번 볼게요. 하나하나. 다행히 세척을 했더니 요 미역에서는 잘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요 미역벌레를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볼게요. 약간 보면 새우처럼 생겼어요. 자, 크기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밑밥용 새우를 갖고 왔습니다. 거의 흡사하게 생겼죠. 두 쌍에 더듬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새우 모습하고 전반적으로 비슷한.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니까 전문가 생물도관님한테 전화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생물도관님 안녕하세요. 아, 네 형. 아, 네, 잘 계셨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또 장어는 좀 드셨나? 장어 그때 맛있게 먹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장어값 하셔야죠. 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네. 그 뭐야. 아, 근데 뭐 지금 뭐 촬영하는 거예요? 말투가 왜 그래요? 아, 그래. 아, 미안. 아, 너무 어색했지? 그 내가 사진 보내준 거 있잖아. 네네. 그게 뭐야? 아, 그게 엽새우 종류인데. 보통 이제 가재 살 때 그 민물 계곡에 엽새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그래? 계곡에? 네, 근데 바다에도 엽새우 종류가 살거든요. 근데 엽새우류가 종종이 정확히 잘 안 돼 있어요. 무슨 엽새우다 딱 나온 게 아니라 참 엽새우류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아, 정확하게 명칭은 없는 거네. 그냥 네,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무슨 류다 뭐 이 정도로만 돼 있고 아직 연구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 그러면 내가 이름 지으면 내 이름이 되는 건가? 아, 논문 하나 작성하셔야지. 아, 논문을 작성해야 돼. 네. 아, 그럼 안 되게. 아, 까망새우라고 지어주려고 했더만. 색깔은 까만 거 보니까 괜찮은데. 내가 어제 그걸 보면서 그 숭어 생각이 나더라고. 숭어들이 이렇게 풀 뜯어 먹을 때 그 엽새우도 같이 먹겠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갑각류 종류고 조그만 물고기들 얘네 많이 잡아 먹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사람이 먹어도 괜찮을까? 뭐 정확히 어디 나온 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새우 먹는 거랑 별반 차이 없지 않을까요? 한번 먹어보고 죽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다음에 내가 엽새우 한번 대접할게. 엄청 많아. 네네, 안녕히 계세요. 제가 이런 건 진짜 너무 징그러워서 못 먹거든요. 그래서 먹어보겠습니다. 새우인데 뭐 웍을 준비해주고요. 올려줍니다. 식용유 조금 넣어서 튀겨줄게요. 얘네들 건져주도록 하겠습니다. 휴지를 깔아주고요. 완성. 냄새 먼저. 그렇게 막 싫은 냄새가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비주얼이 개미를 튀긴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먹어볼게요. 참 맛나요. 조금 먹으면 모르니까 왕창 다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참 맛이 너무 강해요. 이 맛있는 거 나 혼자 먹을 순 없지. 줄 사람이 생각이 났네. 자, 여러분, 이 엽새우를 먹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히 몸에 큰 이상은 없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먹어서 그런가. 다행히 이 엽새우가 세척을 하면 굉장히 잘 털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중에서 미역 귀를 잘 안 파는데 이 미역 귀에 있는 벌레를 제거하기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파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상이 없는 거 보니까 만약에 먹었어도 몸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갑각류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아플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볼게요. 안녕.